안녕하세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MP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더 뉴 패러다임 MP가 재발간되고 두 번째 에디션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두 달간 대한민국 그리고 저희 VN 뉴스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뉴스들을 좀 다 다루다 보니까 이번 MP의 분량이 지난번보다 더 많아졌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이번 MP의 메인 주제는 차별과 구별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싶었는데요. 우리 VN 뉴스 전환기의 세계보기에서 김미영 대표님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인간이 구별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착안해서 차별과 구별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MP가 재발간되고 제가 이제 편집장을 맡으면서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께 원고를 의뢰하고 싶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그라운드시의 김성원 대표님과 또 엔킴TV의 김민아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이번에도 정말 젊은 분이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글을 써주셨습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셨고 2009년에 남한으로 입국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종교 탄압 실체에 대해서 좀 전하기도 했고요. 저희 VUN 뉴스에도 예전에 같이 방송을 했던 주일용님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이 제목이 삶의 여지, 차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인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깊이 있고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북한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각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글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번 MP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말 잘하는 분이죠. 동성애 그리고 젠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잘 싸우시고 계시는 정성 변호사님께서 낙태 세계관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중요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린 돕스 사건에 대해서 제가 글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벌이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정성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명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VN 뉴스 전환기 세계보기 방송 중에 차별금지법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 라는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금지법이라 불렸던 소도미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유엔이 동성애 확산 기구로 변질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또 인권 문제로 만들었고 우리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든 이 일련의 과정을 정말 잘 공부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다음은 4.15 부정선거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난 7월 28일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말 희대의 웃음거리가 될 판결문을 내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맹주성 이사장님께서 대법원에 일침을 가하는 글을 써주셨는데요. 대법원의 누더기 부정선거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판결문이 얼마나 반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궤변으로 일관되었는지 정말 깔끔하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맹주성 이사장님 글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필자는 45쪽의 판결문이 있는 과정에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저는 판결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장님이 정리해 주신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지키면 백정 백승이라고 이 글은 꼭 정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호 대표님이 저희 VON 뉴스와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방송도 굉장히 길었지만 이 어이없는 판결의 실체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보니 장장 13페이지에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사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글로 정리한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4.15 부정선거에 있어서 좀 반신반의하는 지인에게 이 맹주선 이상인 글과 이 인터뷰를 정리한 글을 제가 보여주었더니 정말 4.15 부정선거가 있었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4.15 부정선거와 이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알리는 일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좀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로 넘어갑니다. 저희 편집실의 자동차 전문가 분께서 전기차의 실상을 고발하다라는 제목으로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다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큰 허구인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이 전기 차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거짓 정보에 정말 크게 현혹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이사님이자 한국자유환경촌영맹의 김정섭 대표님께서 환경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거짓 프레임을 깨는 그런 글을 써주셨는데요. 제목이 왜 I love 이산화탄소인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이산화탄소가 환경오염의 주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의 모든 생물에 이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이 거짓 프레임에 속지 않으려면 이 진실을 아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앞서 소개한 전기차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과 이 왜 I love 이산화탄소인가 라는 글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VON 뉴스에도 종종 출연하시는 전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님이자 현 통일일보 논설주간이신 홍영 공사님께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홍영 공사님은 한일 관계나 또 일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가장 정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정말 통찰력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아베 피살, 한일 관계의 또 하나의 악재인데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추구하는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목소리 VON 뉴스가 드디어 유튜브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빅테크들의 행태를 이제 고발하는 이런 VON 뉴스 영상을 정리해봤는데요. 오픈소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이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정리하면서 더더욱 이 MP 발행의 중요성을 느끼고 정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디지털 세계가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날로그 매체인 MP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편집실에서 란에서도 썼지만 이 거대한 거짓과의 싸움에서 활자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김강인 박사님의 북한 현미경 방송 중에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최악의 사건이자 너무나 가슴 아팠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에 110년 만에 대홍수가 있었는데요. 84년 서울 대홍수와 또 88년 서울올림픽이 어떻게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이야기라 제가 전혀 몰랐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예술 분야로 넘어갑니다. 고전음악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또 이번 세인트 폴 고전인문학교 중근세 철학 과정에서 이 고전음악과 관련해서 또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전음악이 얼마나 많은 규칙과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창조 질서를 지켜왔기에 인류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전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질서가 지켜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는데, 이번 MP 주제인 차별과 구별이라는 그 주제에 아주 잘 부합하는 내용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네, 다음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프랑스는 좋은 책한 권을 소개하는 것만큼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 MP부터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글을 싣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박성현 감독님께 원고를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좋은 영화와 또 정말 기대 이상의 너무 멋진 소개글을 써주셨는데요. 라쇼몽이라는 일본 영화를 소개해 주셨고, 제가 이 글을 읽고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 한편 제대로 봤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MP 표지에 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구별이라는 도덕적 본능을 금지시키려고 한다 라는 문구를 실었는데요. 이 문구가 박성현 감독님의 이 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MP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질 수 있도록 주위 분들께 구독을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아주 멋진 사진을 하나 실었습니다. 네, 이게 문미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요. 저에게 항상 참 멋진 사진을 제공해 주시는 문미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MP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방송도 조금 길었는데요. 저는 다음 MP 11월, 12월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